아주머니! 야! 왕명이니 속히 대역 죄인들을 인도하시오. 왜 대답이 없으시오? 우리가 배에 올라가 끌어내리겠소. 국제법상 그건 안 될 말이오. 한국 국법 어긴간 공사요. 국제 분규의 책임 공사에게 있소. 공사의 책임이요. 30분 여유를 드리겠소. 하선시키지 않으면 일제히 공격을 하겠소. 공사, 어떻게 됐어? 당신들이 너를 강경히 요구하고 있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배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 주시오. 아니, 내려? 천국과 국제적 분기를 동국에서는 바라지 않고 있어. 나 닥계소의 일개 공사요. 나로서는 방법이... 부처라, 이 배신자. 분하다. 너 같은 놈을 믿었던 우리가. 이놈아! 오니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나라를 구하지 못한 것도 분한데 김천판 분합니다. 분합니다. 김공, 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나를 비겁한 놈, 배신자라고 욕을 해도 좋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 속히 하선을 바라오. 김공, 하늘을 탓하지 누구를 탓하겠소. 사대량 놈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조국 바다에 몸을 던지는 편이. 그러시다, 금능이. 이 김옥균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죽다니. 잠깐. 개화당 여러분들, 속히 산실로 들어가시오. 수지선장, 선장은 청견 마시오. 공사, 배 안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가 아니라 선장인 나이. 아니, 선장.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려던 사람들을 죽음 속에 몰아넣다니. 인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곧 출범할 테니 속히 선실로 들어가시오.
참이 우리를 믿고 망명해온 김옥균을 국외로 추방을 하다니 그건 어디까지나 배신 행위요. 그럼 청국군에 인도해야 좋겠나? 아니 뭐요? 청국은 개화당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참이 늙은 청국이 그렇게도 무섭소? 일본의 장례는 진화 대륙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누구요?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듣게. 한국은 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한 중요한 다리야.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김옥균이가 정변에 실패한 건 일본으로선 오히려 다행이야. 아니, 그건 사다리에 올라가라 해놓고 밑에서 흔드는 격이지. 일본인의 신이 체면은 어찌되오? 정치는 힘이지 신의가 아니야. 김옥균이는 일본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고 우린 청국이 어떻게 나오나 떠보려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고독공, 자네들 야당들이 김옥균이를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의 귀착점은 단지 하나, 진화 대륙 경륜에 있는 걸세. 자넨 김옥균이가 한국에서 정권을 잡는 날 한국이 다리 역할로 만족할 것 같은가? 김옥균이는 호락호락 우리 손에 넘어갈 인물이 아니야. 시라 해놓고 죄송합니다. 급한 일로 이 도차미댁에 가셨는데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응? 아니 너 6개가 아니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께서 저를 고또 선생님 댁에 맡기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후로 줄곧 고또 선생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후원으로 이 요정을 차렸어요. 내가 기생이 됐다는 건 내가 보내준 서신을 보고 알고 있었다마는. 모든 게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구나. 선생님께서 망명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들 계시는 여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오, 그랬었구나.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넌 줄은 몰랐다.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나야 당연한 고생이지. 김 선생,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을 다하십니다. 자, 앉으시지. 김 선생, 육계가 몹시 김 선생을 뵙고 싶어 했어. 아이, 선생님도. 어서 술상을 준비해라. 네. 김 선생 일 때문에 이 도를 만나고 오느라고 늦었어. 고또상, 일본 정부가 우리를 국외로 추방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을? 사실이었군요. 하지만 염려 마시오. 이 도 참의를 만나서 철회시키고 오는 길이오. 수고하셨어.
그러나 이 또나 이노웨이는 배신자요. 입만 열면 한국의 자주 독립이 동양 평화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로우면 나서고 불리하면 물러서면서 오히려 한국의 혼란 피폐를 조장하고 장차 한국의 침략을 노리는 것이 틀림이 없소. 아, 그런 것이 아니요. 고도상, 난 고도상이나 후쿠사와 선생이 동양을 서양인들 침략에서 막기 위하여 같은 동양인으로서 결속과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또나 이노우의 배신을 옹호하신다면 당신도 놈들과 같은 타결 침략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지나치지 않소. 감히 누구 앞에서. 참. 선생님. 나갈 거라 이씨. 하지만 선생님. 나가시다니까. 죄송하오. 혈기가 앞선 놈들이니 용서하시오. 내 나라에서 쫓긴 망명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오늘은 이만 실례해야 되겠소. 박용호, 서광범, 서재필 세 사람 미국으로 떠나오. 어? 아니, 미국으로? 일본의 냉대, 일본의 배신의 눈물을 머금고 살 길을 찾았어요. 김 선생님은? 지금 갔다. 그래요? 뭐냐? 이번엔 정말 쏘겠어요? 정말 방해를 할 테냐? 고또 선생한테 말하기 전에 어서 물러가요. 닥쳐! 저놈은 고또 선생을 모욕했다. 저런 놈은... 아니... 그래도... 어디 두고 보자. 가자. 선생님, 순사들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